학력보다 능력이 우선시되는 사회. 사회 전반에 불어오는 고졸 열풍. 그 전반에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다. 미래 국가발전 사업인 최첨단 분야 중 하나인 우주항공. 오늘은 21세기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강호 항공고등학교를 소개한다. 전남 고창에 위치한 강호 항공고등학교. 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만에 또 뵙습니다. 네, 개그맨 MC 양상혁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7월 중순이다 보니까 장마 전선이 또 북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가 여러분께 특성화 고등학교를 소개시켜 왔습니다. 이곳이 어디냐? 역대 아마 가장 먼 고등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라북도 고창입니다. 고창. 와, 박수 한번. 박수. 우! 이곳은요, 여기 뭐 보시면 입구에서 보면 알겠지만 바로 뭐 비행기가 보이고 있고요. 맞아요. 또 미래 또 항공인들이 또 배출할 수 있는 바로 또 우리나라 최고의 항공 고등학교 강호 항공 고등학교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아, 학교 이쁘죠? 아, 전경 멋있어요. 비가 오니까 더 뭉치는데요. 아, 좋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이 과연 어떤 학생들인지 어떤 수업을 받고 있는지 제가 직접 가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여기가 교무실 같긴 한데.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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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교과 선생님? 예. 아, 예, 아니요. 예, 반갑습니다. 교과 선생님, 학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강호 항공고등학교는 21세기 우주 항공 시대를 주도할 유능한 항공인을 육성하는 호남 유일의 항공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네, 아, 교과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강호 항공고등학교 정말 대단한 학교 같은데요. 어떤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받고 있는지 저와 함께 직접 가보겠습니다. 자, 찾아오. 아. 자, 이제 출발할 거야. 예. 어? 자, 기름 있는지 다 체크해봤어? 기름 체크해봐요. 어때? 돈 갖고 왔어? 아니요. 아, 이따 휴게실에서 안 사 먹을 거야? 아, 제일 중요한 거 아시겠어. 엔진 켜고, 자, 그렇지. 자, 출발! 우후! 우! 뜬다! 우! 항공 서비스 실습실? 어휴, 비행기도 있네? 다들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는 이유? 바로 수업 때문이라고. 선생님, 여러분, 비행기 안으로 유영자님 가는 강호 항공 102편입니다. And the tray table to the upright position. 화장실을 포함한 기내 전체에서는 금연이며 항공법에 따라 the cabin and laboratory is not permitted. 잠시만. 손님 여러분, 비상용 장비와 비상구 이용 방법에 대해 좌석 벨트는 양쪽 고리를 끼워 몸에 맞게 조이고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이때 마스크를 앞으로 잡아당겨 호흡을 몇 번 하고 끈을 머리에 맞게 조여주십시오. 구명복은 머리 위에서부터 입고 끈을 허리